첫 번째 관찰 주인공은 7살, 5살 자녀가 있는 30대 부부. 아. 어? 남편의 반응을 살펴볼 텐데요. 엄마, 근데 뭔 짐이 이렇게 많아? 너네 집에서 살려고 왔어. 아내의 복직 때문에 장모와 함께 살아야 한다면. 아침에 회사에서 전화. 네, 뭐라고? 반갑고 출근하라고. 어디? 여기. 봐봐. 맞잖아. 어? 어떻게? 아, 그러니까 엄마가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그러면 너 일한다면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럼 아까 문자 왔던데. 진전해서 문자를. 보내놨습니다. 설정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근데 오빠가 또 불편할까 봐 저렇게 모시고 살면. 아 뭐가 불편해. 엄마인데 맛은 더 맛있어져. 어? 밥맛은 더 맛있어져. 내 맘이 맛이 없다 이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육아랑 엄마가 생각하는 육아가 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네 육아가 좀 불만이 있는데 엄마 근데, 그 불만이 뭐 얼마나 심해지겠니? 그 돈이 좀 많다니까 너는. 네 이럴 수 있지? 어? 네 뭐 좋아하지? 생활비 나오지 너. 그래 해야지 뭐. 드려야지. 누구를? 엄마. 내가 봐주신다 그러면? 그래 그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건 몰라서. 그렇다면 장모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쪽? 올라오시지. 방은 따로 없으니까. 어? 아하. 방을 따로 얻는다고 같이 사는 게 아니고? 엄마만 먼저 올라오면 돼. 그래. 그래서 애들 보면서 방을 구하시면 돼. 그래. 그건 괜찮아. 당분간 모시는 건는 괜찮고 계속 모시는 건 일단 반대 아니야, 오빠는. 그치. 어쩐지 처음에 이렇게 순수하게 됐어 보니까 본인 생각 또 이런 게 있었군요. 장모님이 오는 건 좋지만 같이 사는 건 망설여지는 남편의 속마음. 아이고, 그거야. 아이고. 아무래도 불편할 수도 있죠. 네. 아예 집을 따로 이제 얻으셔서 주변에 같이 이제 얻어가지고 같이 있는다면 몰라도. 신혼초에는 같이 있었어요. 장모님한테? 네, 불편한 건 없었어요. 밥부터 맛있어요. 약간 지금 눈치 보면서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요. 지금 이런 말 할 수 없죠. 그러면.